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나 1인 법인 대표인 경우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급여에서 뗀 원천징수세액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가 원천세 신고입니다. 이때 급여에서 떼는 금액은 소득세법으로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매월 급여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내에서 납부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각 직원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모자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단히 끝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요.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원천세 메인 화면에서 원천세 신고하기를 선택하고요.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정보부터 입력해야 하는데요. 화면의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 의무자 부분에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신고서의 제출 연월과 귀속 연월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원천징수 신고 구분도 매월 하는 원천세 신고인 경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포함에 체크 표시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데요. 소득 종류들 중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체크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번 화면에서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작성하는 건데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인 경우 첫 번째 입력줄인 간이세액 부분에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서 원천징수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고요. 입력은 급여를 지급한 총 인원수를 입력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그리고 원천징수한 소득세 총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총 지급금액에는 비과세 소득인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은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총 지급금액에서 빠지는 항목들은 화면에 있는 비과세 소득 코드 내역을 참고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화면 중간에 있는 총 합계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용이 맞으면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이번 화면에서는 지금 신고하려는 원천세 신고에 화면에서 보이는 소득 종류 중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체크 표시합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 화면에서도 작성할 부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고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용이 모두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접수증까지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된 거고요. 팝업창에 있는 신고 내역을 클릭해서 신고 내역 화면으로 이동해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방금 신고한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납부서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한 금액을 바로 납부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